여러분,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. 소개팅을 나갔을 때 여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의 유형,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뭐 남자가 이제 소개팅을 나오면은 여성분들을 보게 되잖아요. 이제 대화를 할때 입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뭐 가글 안에서 입냄새가 난다든지 그러면은 여성분들은 엄청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꼭 양치질을 하거나 가글을 깨끗이 하거나 그렇게 해서 소개팅을 나가셔야 됩니다. 두 번째로는 여성 앞에서 가오를 잡는다고 무대가 있으면 괜히 피아노 앞에서 피아노 치면서 노래를 한다든지 뭐 춤을 춘다든지 그리고 뭐 나서서 뭐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든지 그러면은 절대 안 됩니다. 그 여성분은 바로 박차고 집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. 그럴 바에는 차라리 노래를 배우신다든지 그리고 춤을 춰서 그 여성분들한테 춤을 배워서 그 여성분들한테 예, 아름답게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나마 낫습니다. 절대 가오 잡는다고 절대 노래를 못하면은 그냥 주변에 배우들이 많잖아요.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그냥 박수 치면서 감상하시면 됩니다. 세 번째로는 남자가 데이트 나갔을 때 옷을 입고 나가는데요. 정장이면 정장, 캐주얼이면 캐주얼 그렇게 입고 나가셔야 됩니다. 어중장하게 뭐 캐주얼 정장, 정장에 캐주얼 막 운동화 신고 다니고. 절대 그렇게 나가시면 안 됩니다. 차라리 정장이면 정장을 입고 가시고 그리고 캐주얼이면 캐주얼 이 섞여서 옷을 입고 나가시면 여성분들은 엄청 싫어합니다. 그리고 자기 자랑을 너무 늘어나게 하지 마세요. 남성분들이 꼭 자기 자랑을 어필하려고 여성분들한테 많이 어필을 합니다.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자기 자랑을 하더라도 간결하게 짧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. 포인트만 얘기를 하셔야지 그 여성분들은 좋은 호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. 너무 늘어나지게 되면은 그 여성분들은 지루해서 휴대폰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휴대폰을 본다는 즉은 당신한테 호감이 없으니 빨리 시간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그리고 데이트 나갔을 때 절대 사전에 뭐 애인 연습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. 티가 납니다. 여성분들은 다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거의 웬만하면 다 캐치가 됩니다. 그리고 뭐 책에서 나왔던 행동들, 뭐 책을 많이 읽어야 되지. 그리고 뭐 책을 보면은 뭐 연애 소설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. 머릿속에 계산하고 나가지 마십시오. 연애는 실전입니다. 좋아하는 여성 앞에서 서게 되면은 말도 더듬게 되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. 그래서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은 자기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자신감 있게 말도 간결하게 짧게 그리고 핵심 포인트만 유머스럽게 이렇게 매너도 잘 지키시고 하시면은 그 소개팅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남자가 여자랑 소개팅 했을 때 이제 지각을 하지 마시고 그 기초적인 기본이고요. 만약에 여자 측이 마음에 안 든다 싶으시면은 질질 끌지 마십시오. 질질 끌다가 남자 측은 더 호구나 그냥 더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가 있으니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표정이나 휴대폰을 보고 있거나 관심이 없다 싶으시면은 끝까지 매너를 잘 지켜주시고 마무리를 잘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첫 만남에서 스킨십은 하지 마세요. 왜냐면 이것보다 더 최악은 없습니다. 차라리 스킨십을 할 바에는 그냥 집에서
좋은 영상들이 많잖아요. 그걸 많이 보세요. 첫 만남에서 여자는 어떻게 잘 돼보고 싶어 해갖고 스킨십을 들이맨다든지, 막 손을 잡으려고 막 별짓을 다 한다든지, 그러면은 그 여자 측은 당신을 안 좋게 보거나 구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절대 첫 만남에서 스킨십을 하지 마시고 매너 있게 정중하게 다가서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메뉴를 고를 때도 리더십 있게 자기가 남성분이 이렇게 추천을 해 주는 게 좋습니다. 뭐 메뉴 어떤 걸 드실 건가요? 이렇게 소심하게 다가서면은 여자 측은 정말 싫어합니다. 그래서 남성분들이 이거 맛있는데요. 이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? 그리고 여기는 뭐가 정말 맛있습니다. 사전에 정보를 얻는 거죠. 이 스테이크가 맛있습니다. 예를 들어 마늘빵이 맛있습니다.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 메뉴를 추천해 드리면은 여성분들은 호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이상 첫 만남 때 남성분들이 데이트를 잘하는 방법, 여성분들한테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이런 걸 이야기를 했는데요. 다음에도 좋은 영상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